MBC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회 부산광역시장기 전국 남녀 볼링대회 오늘 대연 킴스 볼링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자 개인 결승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경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산광역시장기 여자 개인 결승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기 대회 여자부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동호인부터 학생 선수, 실업 선수까지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네. 5차까지 예선전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또 준결승전을 거쳐서 오늘 최종 4명의 선수가 올라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선과 준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오늘 4 선수가 최종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벌이는 뜨거운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준결 1위 울산체육회 장하은 선수, 2위 부산 남구청 김소연, 3위는 창원 문성고 김나연 선수, 4위는 부산 남구청의 임소현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3, 4위 결정전부터 보시겠는데요. 창원 문성고의 김나연 선수, 네, 아주 앳된 모습인데요. 네. 아직 고등학생이죠. 부산 남구청의 임소현 선수, 준결 4위 선수로 올라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오늘 선전을 기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심판에는 하경호 부산볼링협회 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경기부터 시작합니다. 3, 4위 결정전입니다. 준결 3위 창원 문성고 김나연 선수. 네. 첫 프레임 준비합니다. 김나연 선수는 163cm, 구력 6년. 15파운드의 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 중에 유일하게 학생 선수입니다. 네. 고등학생 선수죠. 가장 어린 선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대현 선수 이제 구력이 지금 6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첫 프레임 신중합니다. 아주 큰 백스윙이 인상적인 선수죠. 오. 조금 두터웠나요? 네, 살짝 두꺼우면서 지금 뒷줄에 있는 9번 핀이 나가지 않은 상태죠. 네. 아주 예선전부터 준결까지 당차게 이제 볼 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선수예요. 네.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넘치는 선수고요. 문성고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TV 파이널에 진출한 선수입니다. 네. 부모님이 부르시는 별명이 막둥이라고 하는데 막내인가 봐요. 네. 볼링을 굉장히 좋아하고 진심으로 네. 대하는 맞습니다. 선수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 진심이 오늘 끝까지 통할 수 있을지. 자, 역시 높은 백스윙에 스퀘어 성공합니다. 네, 실업 언니들을 만나서 조금 마음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는데 네. 대단해요. 네. 진짜 언니들을 다 뚫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오늘 응원 한번 하겠습니다. 차분하네요. 네. 자, 다음은 부산 남구청 임소현 선수. 역시 본인에게 첫 투구가 되겠습니다. 163cm, 구력 19년, 15파운드의 볼 사용합니다. 부산 남구청 선수 중에 유일하게 왼손을 사용하는 임소현 선수입니다. 네. 네. 첫 프레임, 첫 투구. 그렇죠. 완벽하게 존이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기록합니다. 네, 준결승전에서 이제 힘들게 경기를 끌어가다가 마지막 경기 25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4위에 안착된 선수입니다. 네. 네. 자, 첫 출발이 임소연 선수 스트라이크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타이밍 굉장히 좋고요. 밸런스도 네. 좋은 선수입니다. 1, 2존으로 왼손 볼러니까 그렇죠. 스트라이크 존으로 완벽하게 공략을 맞습니다. 한 거죠. 자, 두 번째 프레임 준비합니다. 부산 남구청 임소현 선수. 아, 이번에도 틀어짐 없네요. 더블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임소현 선수의 준결 점수를 보면 178점이라는 아주 낮은 점수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집념을 가지고 투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4위로 이제 안착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V자를 그리는 모습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네, 역시. 네. 네. 자, 그러나 창원 문성고 김나연 선수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아직은 이제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스펙이 아직은 없는 선수지만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실력을 쌓아나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이 프레임입니다. 13존. 와, 마지막에 10번 핀 남아있습니다. 원3로 정확하게 진입됐는데 살짝 이제 핀 액션이 약하면서 사이드에 10번 핀이 남은 상황이죠. 네. 높은 백스윙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침없는 샷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선수고요. 지금 패기 넘치는 이제 10대이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대현 선수가 이제 준결에서 올라올 때 에버리지 평균 점수가 227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은 맞습니다. 기록을 하고 올라왔죠. 네, 하이 게임이 250대고요. 로 게임이 204점을 네. 쳤기 때문에 하이로도 그렇게 기복이 크지 않고 그렇습니다. 따박따박 아주 잘 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복이 크지 않은 그게 항상성을 맞아요.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10번 핀. 네, 정확히 처리합니다. 스페어. 부산 광역시장기 그러니까 한 해에 한 번 맞습니다. 열리는 대회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연말에 열리는 대회인데요. 유일하게 일반 선수들과 또 이제 실업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 학생 선수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시합을 할 수 있는 좀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호응이 높은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실업 선수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조금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 동호인 선수들도 계속해서 도전을 해주는 게 실업 네.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이제 또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승패를 떠나서 네. 내 실력이 어디쯤 되는지 맞아요. 나중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네. 있어요. 김대현 선수 3프레임입니다. 아, 스윙 굉장히 빠르죠. 조용하게 굴러가면서 이게 좌우로 한 핀씩 이렇게 남네요. 지금 라인으로는 정확하게 진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볼의 반응이 살짝 이제 약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원3로 정확하게 진입되는데 핀 액션이 약하게 약다면 지금 사이드 핀들이 좀 네. 정확하게 빠져주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네. 그 약간의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네. 스트라이크냐 그렇지 않느냐 맞아요.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라인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조금만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조금 좀 투구를 해본다면 좋은 점수를 끝까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표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으면 이거 고등학생인지 네. 대학생인지 구별을 가지 맞아요. 않을 정도로 굉장히 차분한 모습. 자, 높은 백스윙에 이번에는 7번 핀 스페어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지금 선수라면 네. 굉장히 많이 떨릴 것 같고요. 본인의 그 네. 선수 생활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시면. 네. 그리고 지금 언니들 3명, 실업 언니들 3명과 같은 무대에 섰다 하면 지금 너무 막 떨릴 것 같은데 지금 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부산 남구청 임소현 선수 1, 2프레임 모두 스트라이크 기록하며 더블을 기록했고요. 터키 도전입니다. 3프레임. 한 핀 남습니다. 살짝 두껍게 진입되면서 우측에 한 핀 남았죠. 네. 임소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있었던 전국체전에서 2인조 3위를 차지한 이제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2인조 3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2위로 진출해 있는 부산 남구청의 김소현 선수와 함께 2인조를 쳐서 이제 또 3위 라는 이제 성적을 거뒀고요. 네, 그리고 올해 그 천안 한국 실업 연맹 5인조에서 금메달을 맞습니다. 땄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올해 메달을 거둔 그런 선수죠. 네. 자, 한 핀 스페어 커버. 다시 이어서. 임소연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선수들이 화면 속에서는 다소 이제 과묵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경기장 뒤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발랄하고 그렇죠. 활발하고 맞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항상 좀 밝고 재밌고 에너지 넘치는 것 같아요. 지금 임소연 선수도 본인이 볼링 칠 때는 과묵하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맞아요. 장난기가 많고 밝은 모습이라고 소개를 항상 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 이제
예, 기억이 나는 임소연 선수입니다. 네. 네. 자, 4프레임입니다. 아, 스트라이크. 오늘 모스트롤 확률 좋습니다. 그렇죠. 왼손에 2점을 살려서 오늘 끝까지 이제 잘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분명히 이제 오른손 선수보다 왼손 선수, 왼쪽 라인에 쓰는 선수는 임소연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유리한 점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경기를 끌어갈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비칠 때마다 놓치지를 않아요. 네, 이 밝은 이 장난기 있는 모습이 드러나네요. 경기에서 속일 수 없네요. 네. 숨길 수가. 네. 자, 그런데 김나연 선수는 이제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들 텐데. 네, 맞아요. 스트라이크가 아직 하나가 안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스트라이크가 하나 만약에 터져 준다면 줄줄이 이어서 이제 자신의 또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또 상대방은 지금 3개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자, 4프레임 보겠습니다. 김나연 선수. 아, 살짝 얇죠. 이번에는 또 많은 핀이 2번, 5번, 8번 세 핀 남았습니다. 스트라이크는 나오지 않았으나 스페어 커버까지 아주 침착하게 잘 진행되던 이 라인이 좀 네. 변화가 온 걸까요? 지금 이제 두껍게 진입시켜도 스트라이크 나지 않고 사이드에 핀들이 남다 보니까 약간 얇게 공략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조금 많이 얇은 편이었습니다. 2번, 8번, 5번. 2번, 8번에 5번까지 있는 상황이죠. 뒤에 숨어있는 8번 때문에 조금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서 스페어 처리를 해줘야 되는 핀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다 더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 윌리스 전에 자세를 자세히 보시죠. 자, 백스윙이 아주 높은. 네, 그렇죠. 한 번에 풀스윙을 했어요. 지금 마메이드 그렇죠. 그렇습니다. 8번 핀 숨어있는 이 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 핀이 히팅될 때 조금 더 두꺼운 각도로 들어갔었어야지만 이 뒤에 있는 8번 핀이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 핀이 또 애매한 게 많이 두꺼운 상황이라면 우측에 남아있던 5번 핀을 또 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8번 핀이 남음으로써 네. 4프레임이 오픈됐습니다. 중결에서 가장 로게임이 200점이 넘었는데 네. 자, 지금 좀 더 피치를 올려야 될 타이밍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김나연 네. 선수 다시 심기일전 5프레임입니다. 아래쪽 라인을 사용해서 그렇죠. 다시 아주 두껍게. 자, 여기서 첫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오픈 후의 스트라이크여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쪽 라인을 사용해서 앵글을 만들어서 꽉 차는 스트라이크 지금 두껍게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하나 이제 빠지는 거 없이 완벽한 샷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와, 자세 굉장히 낮고 안정적이죠. 네. 오프레임. 얇아요. 한 핀이 흔들흔들 하다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8핀 네.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얇게 들어가면서 지금 3번과 5번 핀이 동시에 남은 상황입니다. 네. 뭔가 지금 빠르게 변화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약간의 실투가 있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핀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지금 약간 벌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3번과 5번입니까? 네. 네. 두 핀을 이제 동시에 맞추는 게 가장 안정적인 스페어 처리라고 볼 수가 있죠. 자칫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오픈될 맞아요. 수 있는 두 핀 네, 동시에 히팅하면서 스페어 처리했습니다. 자, 중간까지 지금 경기 진행됐는데요. 네. 임소연 선수가 지금 두 프레임 이상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또 김나연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걸어놓은 상황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발판을 또 마련을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소연 선수는 구력이 20년이 다 돼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2011년에 청소년 대표를 비롯해서 15년에 국가대표 상비군, 19년에 국가대표도 그렇습니다. 선발이 됐습니다. 네. 또 전국체전의 마스터즈 금메달, 2인조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고요. 6프레임입니다. 아, 자,
이번엔 7번 핀 남습니다. 네, 약간 약하게 들어가면서 7번 핀이 남은 상황이죠. 네. 오른손 볼러에게 10번 핀이 남는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가 이제 점수 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두 선수가 이제 라인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 문제되는 점이 없습니다. 라인에는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초구 라인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그 미세한 약하게 진입되냐, 이제 두껍게 들어가느냐의 그런 차이지. 네. 큰 이제 라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임소윤 선수 일단 놓친 핀 없이 아주 꽉 차게 이 프레임까지 표정도 아주 좋습니다. 네. 임소윤 선수는 뭐 승패를 떠나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맞아요. 마인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팀에서도 아주 네. 이제 분위기를 잘 이끄는 언니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만큼 또 실력도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배가 또 있다면 김나은 선수에게도 큰 성장 과정에 힘이 되고 그렇죠. 롤 모델이 될 수 있겠죠. 네. 창원 문성고등학교 김나은 선수 더블 찬스입니다. 아, 얇아요. 아, 이게 더블 기회를 살렸다면 맞아요. 좀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죠. 지금 모험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공을 지금 이전에 치던 초구볼에서 다른 볼로 바꿨어요. 아, 약간 뭔가 반응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번에도 얇게 진입되면서 왼쪽에 두 핀이 남은 상황. 일단 스페어 처리하고요. 마지막 부분의 후반부에 지금 몰아쳐줘야 됩니다. 네. 지금 라운드에 올라가면 일단은 혼자만의 싸움이니까 네. 이게 볼을 바꾼다, 어떤 그 전략을 바꾼다, 그렇죠. 혼자와의 결정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선이나 준결 같은 경우나 전국대회 가서는 네. 이제 코치나 감독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지금 판단하고 지금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게다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선수들 앞에는 수많은 조명이 있고 맞아요.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며 맞습니다. 긴장되는 분위기거든요. 어프로치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스파트를 쳐다보면 솔직히 조명 때문에 집중을 엄청 하지 않는 이상은 스파트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네. 그것 또한 이 MBC 볼링에서는 네. 승부를 결정짓는 맞아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7프레임입니다. 김다현 선수. 열 쪽을 정확하게 지나갔는데 지금 넘어가면서 두꺼웠어요.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오른쪽 레인에서는 얇게 진입됐어요. 근데 왼쪽 레인에서는 두껍게 진입된 것은 지금 약간의 왼쪽 레인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조금 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돈다고요? 네, 지금 레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측에서 많이 얇았기 때문에 왼쪽에서 또 약간의 또 이제 스탠스 변화를 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제 막둥이라고 이 김다현 선수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 막둥의 경기를 보시면서 네. 얼마나 응원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10번 핀 넘어가지 않네요. 아 이거. 이거는 분명히 실수네요. 맞습니다. 지금 사이드에 있는 핀 충분히 많이 잡았고 많이 연습하는 핀이지만 또 분명히 긴장하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스팟을 처음에 잘못 잡았을까요? 예, 놓는 지점이 안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 10번 핀까지 이제 볼이 나가주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중반에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김나은 선수. 이에 반해서 임소현 선수, 자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네. 착실하게 점수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 남구청 7프레임입니다. 오, 스플릿. 오, 이렇게 스트라이크 나네요. 행운의 본인도 네. 멋쩍은 듯이 들어오면서 행운의 스트라이크를 잡아냅니다. 네, 두껍게 들어가면서 지금 4번, 6번 핀이 동시에 섰단 네.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스플릿이 나는가 했던 네. 핀이었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그렇죠, 4번, 6번이었거든요. 근데 4번이 6번을 네, 쳐주면서 행운의 스트라이크. 만약에 저 두 핀 중에서 4번 한 핀만 쓰러져도 굉장히 다행이다 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스트라이크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운까지 달아주는 임소현 선수. 또다시 더블 찬스. 세 번째 더블 기회입니다. 8프레임입니다.
들어갑니까? 더블 스트라이크. 자, 들어오는 저 표정은 뭘까요? 아, 지금 원투로 들어갔는데 네. 6번 핀으로 보였어요. 다시 보시죠. 네. 약간 두꺼웠는데 그렇죠. 6번 핀이 서 있다가 돌면서 쳐주네요. 네. 행운의 스트라이크 지금 연달아 두 번 더블을 만들어냅니다. 네, 본인도 표정에서 역력히 행운의 스트라이크라는 걸 네. 인정을 합니다. 자, 김나은 선수 이럴 때도 멘탈을 잘 잡아야겠죠. 맞죠. 상대방의 행운은 행운이고 일상존의 스트라이크. 잘 쳤어요. 아, 멘탈이 좋습니다. 김나은 네, 선수. 잘 쳤습니다. 예. 아, 오늘 유일하게 지금 고등학생인 김나연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네.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어요. 만약에 이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한층 지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쟁쟁한 언니들과 한 무대에 섰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이제 본인이 얻어갈 것을 이제 최대치로 얻어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TV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이제 엘리트 학생 선수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네. 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이제 치르게 될 수많은 경기가 있을 텐데 네. 오늘 경기가 큰 경험이 될 겁니다. 더블 찬스 나인 프레임. 파운데이션 완벽합니다. 이번 더블 그렇죠. 성공. 이 샷이었습니다. 네. 예선 전부터 봤던 저 뭔가 단단한 샷 있잖아요. 네. 마지막 착지도 아주 야무지게 잡고 전혀 흔들림이 네. 1도 없는 네. 아주 꽉 찬 뭐 군더더기 없는 13존 완벽한 스트라이크. 파운데이션 더블 기록합니다. 바로 이 파괴력으로 김나은 선수가 모든 게임을 200점 이상 얻으며 맞아요. 이 경기에 출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소연 선수는 두 번의 행운의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터키 찬스 맞습니다. 네, 임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행운의 스트라이크도 중요하지만 지금 라인을 계속해서 잡아 나가줘야지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파운데이션 터키 네. 성공. 아, 이렇게 되면 지금 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 네. 자, 터키 장면. 이번에는 행운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정확하게. 실력으로. 네. 자, 부산 남구청의 임소윤 선수 터키까지 기록했고요. 자, 이제 10프레임에서 계속 스트라이크를 이어간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240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10프레임 1투구입니다. 아우, 7번. 7번 핀 나갔습니다. 임소연 선수가 이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면 부산 남구청 김소연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네, 오늘 근데 선수들 이름이 비슷하죠. 네, 소현, 나연. 소연, 네, 또 맞아요. 중결 1위는 하은 선수입니다. 네. 네. 일단 스페어 처리를 하고 네. 승패를 떠나서 네. 이것은 정말 부력 19년의 실업 선수의 자존심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역시 이변은 없었어요. 227점까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김나연 선수가 모두 스트라이크를 하더라도 따라잡기 힘든 네, 그런 점수가 됩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임소연 선수. 몇 점까지 가능할지 마지막 투구입니다. 오, 마지막에서는 가장 많은 핀을 남겼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임소현 선수 부산 남구청 225점으로 경기 끝냅니다. 아, 지금 경기 더운가 봐요. 네. 아, 조명도 있고 이제 집중을 네. 하다 보면 볼 치다 보면 진짜 선수들은 더운가 봐요. 저희랑 너무 다르죠, 온도 차가. 네. 여기는 더운 날씨는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좀 서늘한 공기인데 그렇죠. 역시 선수들은 체감 온도가 다르죠. 맞죠.
자, 승패를 떠나서 창원 문성고 김나은 선수 마지막까지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을 수 있기를 네. 응원합니다. 그렇죠. 10프레임 1투구. 아, 잘 쳤어요. 네, 이렇게 후반부에 가서 김나은 선수의 스트라이크 터지네요. 아, 이렇게 되면 김나은 선수 빨리 지금 공을 교체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프레임이 정말 뼈아픈 네.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7프레임에서 이제 한 핀, 10번 핀을 놓쳤었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스트라이크 나고 탄력을 받았더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그렇습니다. 네, 몰랐을 텐데요. 네. 또 그렇게 되면 임소연 선수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맞죠. 네. 상대적인 게 때문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김나연 선수 정말 보기가 좋고요. 네. 오늘 경기를 또 치르면서 많이 이제 느끼고 생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언니들과 이런 같은 무대에 쓰기가 참 힘든데 그렇죠. 네, 끝까지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네. 정말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이번 투구는 8핀입니다. 김나연 선수를 포함해서 경남 창원 문성고 선수들이 최근에 아주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어요. 다 너무 잘 치더라고요. 아, 네. 그냥 잘 치는 게 아니라 너무 네. 잘 치는 거네. 다들 아주 단단한 실력을 가진 또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제 많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선수들이 골고루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건 그만큼 팀 분위기가 좋다는 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창원 문성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네, 마지막 핀 스페어 처리하면서 김대현 선수 자, 끝까지 190점으로 경기 그러나 본인의 성적 비교하면 네, 좀 아쉬운 결과가 맞아요. 아닐 수 없네요. 네. 자, 전국 남녀 볼링 대회 시장기 여자부 개인 결승전 첫 경기는 김나은 선수가 190, 임소현 선수가 225점을 기록하며 임소현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제38회 부산광역시장기 전국 남녀 볼링대회 여자부 개인 결승전 두 번째 경기 보시겠습니다. 2, 3위 결정전입니다. 네. 자, 중결 2위 부산 남구청의 김소연 선수가 올라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장하은 선수를 누르고 3위를 결정짓고 올라왔죠. 같은 부산 남구청 소속의 임소현 선수 아까보다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자, 두 선수가 이제 2, 3위 결정전을 치르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소현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챔피언이에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수성을 할 것인가? 네. 부산 남구청 김소연 선수입니다. 165cm, 구력 17년 15파운드 볼 사용합니다. 작년 우승 챔피언 셔프레임 선투구입니다. 오! 자, 첫 투구에 아주 소리 없이 굴러갔는데요. 네. 지금 김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위에 쪽 라인을 아주 잘 사용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초반 스타트를 밑에 쪽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평소 자기가 치던 라인과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르다. 레인 상태가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두껍게 진입되면서 지금 일단은 7핀 좌측에 두 핀만 네. 4번, 7번 핀 처리합니다. 자, 첫 프레임이 오픈되는 김소연 선수입니다. 네, 김소연 선수가 작년 우승자였기 때문에 준결 티켓이 있었습니다. 예선을 거치지 않고 준결 신전에 바로 올라가서 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또 1위에 도전을 하네요. 네, 바로 이제 직행한 거죠? 네, 직행. 같은 부산 남구청 소속의 임소현 선수. 앞서서 첫 경기에서 아주 꽉 찬 225점 높은 점수로 올라왔습니다. 네. 다시 두 번째 경기 첫 프레임. 흔들림 없네요.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지금 부산 남구청의 둘째 임소연 선수와 부산 남구청의 넷째 김소연 선수가 2, 3위 결정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올라가서 울산체육회 장하은 선수와 만나야 되는데요. 지금 어떤 선수가 올라가더라도 쉬운 경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더 컨디션이 좋고 잘 치는 선수가 올라가겠죠. 네. 근데 둘째, 넷째는 어떤 기준으로? 아, 팀에서 이제 네. 부산 남구청 같은 경우는 7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 순으로 첫째 언니, 둘째 언니. 나이 순으로. 네. 네. 그렇죠. 이 분기가 굉장히 확실한 편인가요? 예전만큼 그렇게 막 군기를 잡고 운동을 한다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아주 그냥 뭐 친언니 같은 네, 그런 합숙 생활을 하고 있어요. 더블 성공합니다. 네. 남구청 임소현 선수 오늘 첫 경기에 이어서 아주 스트라이크 확률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임소현 선수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고요. 네. 또 표정만큼이나 분위기만큼이나 오늘 좋은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1, 2존으로 왼손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완벽한 네. 스트라이크 존 공략 성공입니다. V한다고 바쁘네요. 자, 작년 부산광역시장기 챔피언 김소연 선수. 자, 두 번째 프레임. 이번에는 그렇죠. 13존 완벽합니다. 스트라이크.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내려오는 김소연 선수인데요. 네, 김소연 선수는 항상 그래요. 팀의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고요. 네.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제 뿜뿜 솟아나는 네. 또 그런 선수예요. 올해 전국체전 2인조에서 네.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선수가 2인조 대회에 같은 팀으로 출전을 해서 네. 3위를 이제 입상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남구청의 두 얼굴, 네. 대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선수들끼리의 맞대결입니다. 네. 오늘은 근데 양보가 없어야겠죠. 맞아요. 맞아요. 3 프레임에서 원투 쪽으로 넘어갔는데 네, 더블 노렸으나 10번 피 남았습니다. 지금 김소연 선수의 티셔츠 앞면에 보면 엑스포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면서 그 마크를 새겨서 부산 남구청 선수들이 올해부터 응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네. 이제 전국 시합에 입고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남구청 선수들도 동참을 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곳곳에선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열망이 맞아요. 네, 뭐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번 핀. 나이스 카바. 완벽히 처리합니다. 남구청 임소연 선수가 앞선 그 첫 경기에서도 1, 2프레임 W 출발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경기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에는 살짝 두꺼워서 우측에 6번 핀이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프레임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네. 3프레임입니다. 임소현 선수입니다. 오우. 터키 성공. 확실히 레인에 있어서 왼손 볼러는 유리한 면이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혼자만 왼쪽 라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라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인 잡는데도 오른쪽 오른손 볼러보다는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네. 별명이 재밌는 게 무민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렇죠. 캐릭터 이제 무민 캐릭터랑 닮았다고 네. 네, 임선희 선수는 별명이 무민. 그런가요? 좀 닮으셨나요? 네네네. 자, 지금 화면 속에 잡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표정만큼은 굉장히 과묵하고 진중한 모습. 포베가 도전입니다. 4프레임. 오우. 포베가 성공. 지금은 스트라이크 확률이 더 좋습니다. 첫 경기보다. 맞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이미 치러서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변하고 있다. 이런 감을 조금 빨리 잡았을 수도 있고요. 네. 조금 레인에 어떻게 보면 적응됐고 카메라에도 또 적응돼 있는 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더 좋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화면에 비칠 때마다 이게 그 액션이 동작이 항상 다르게 다양합니다. 맞아요. 준비한 거 아닌가요? 너무 즐거운 것 같은데요. 자, 김소연 선수 4프레임입니다. 돌아야죠. 일삼전으로 스트라이크입니다. 김소연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앵글이 큰 선수가 아니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제 크게 레인을 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성적을 내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네, 2021년에 이미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됐고 네. 천안 실업연맹 3인조에서 우승. 5인조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맞습니다. 단체전의 우승 같은 경우는 이제 임소연, 김소연 선수가 같이 이뤄낸 거죠. 네. 그만큼 올해 작년 올해 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1년에 지금 6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부산 남구청 선수들입니다. 자, 더블 찬스. 더블 그렇죠. 성공 트라이. 자, 이제 터지나요? 지금 임소연 선수가 포백어를 먼저 기록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소연 선수가 지금 지체할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 핀이라도 지금 놓쳐서는 맞아요. 네.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임소연 선수가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좋거든요. 네. 이 한 게임에서 승부가 결정되고 바로 최종 결승에 진출하는 맞습니다. 한 게임으로 끝내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근데 모든 대결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파이브 베거 성공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약하게 맞아요. 히팅이 됐거든요. 맞아요. 지금 두껍게 들어갔는데 이제 쪼개지는 스트라이크 지금 그야말로 행운의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것도 행운이군요. 네. 아, 오늘 행운 많이 잡습니다. 네. 임소연 선수 지금 그렇네요. 애매하게 네, 1-2존이 아니라 네. 네, 1번 핀을 먼저 치고 들어갔는데도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행운의 스트라이크 지금 계속해서 많이 따라주면서 임소연 선수 첫 번째 경기부터 네. 아주 좋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절반의 퍼펙트네요. 네, 네. 맞습니다. 5프레임까지 모든 프레임을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점수를 껑충껑충 올리는 남구청 임소현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한투구 한투구 계속 스트라이크를 기대해 볼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맞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부터 이제 스트라이크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기대해 보게 되죠. 네, 6프레임입니다. 아, 얇았어요. 스플릿. 지금 얇게 들어가면서 스플릿이 남은 상황 3번, 7번 핀이죠. 3번, 7번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3번의 우측을 얇게 때려서 3번이 또 7번 핀을 쳐줘야 되는 상황. 핀이 핀을 쳐줘야지 스페어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동시에 히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핀 간격이. 자, 첫 위기를 맞는 임소현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트라이크 무난했는데 네. 스페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얇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시도는 했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네. 임소연 선수는 조금 아쉽지만 김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다행이에요. 기회입니다. 네, 더 연결되지 않은 네. 게 지금 아주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또 본인이 지금 두 개 걸어놨고요. 맞아요. 세 개 도전하는 김소연 선수니까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계속 이어간다면 역전도 가능한. 맞습니다. 네. 네. 김소연 선수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는 스트라이크를 쳐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터키 도전 6프레임입니다. 1-3존 잡습니다. 역시 기회를 바로 캐치하는 네. 터키 성공. 와,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분명히 자기 걸로 이제 가져올 분위기를 가지고 오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언니지만 또 내줄 순 없죠. 네. 네. 호락호락 내줄 순 없죠. 들어오면서 서로 이제 눈빛을 교환하며 네.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또 뭐 얼마나 단짝입니까? 맞아요. 경기에서도 그렇고요. 네.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또 남구청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선후배보다는 언니 동생 느낌이 강한 네, 그런 팀이죠. 네, 김소연 선수 지금 이 선수가 동생인 거죠? 그렇죠. 넷째입니다. 팀의 네. 넷째. 자, 포베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포베가 성공! 스트라이크입니다. 와. 평소 때는 어떻게 보면 네. 아주 좀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이 네. 강한 이제 김소연 선수인데요. 어프로치에 딱 올라가서 이제 눈에서 스팟에 보고 레이저를 쏘는 순간도 달라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네. 되네요. 김소연 선수도 별명이 뚝딱이라 그래요. 지금 네. 보시면 뚝딱이가 뭔가 물어보니까 이것도 무슨 뭐 캐릭터 네, 만화 캐릭터라고. 네. 네. 자, 이제 김소연 선수가 4베가까지 기록했으니 임소현 선수로서는 또다시 스트라이크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임소현 선수도 지금 이제는 여유 부릴 틈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7프레임. 스트라이크 그렇죠. 역시. 역시 부력이 맞습니다.
구력이 말해줍니다. 맞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아, 지금 6프레임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 게 라인이 충분히 이제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도 완벽하게 원투로 꽉 차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죠. 지금 김소연 선수가 포베거를 치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임소연 선수가 이제 장난을 칠 여유가 없어요. 또 도망가야죠. 파이팅을 할 여유도 없고요. 더 도망가야죠.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이긴 단 한 선수만이 다음 경기 진출하면서 울산체육회 장하은 선수와 대결을 치릅니다. 네. 다시 더블 찬스 맞는 임소현 선수. 8프레임입니다. 윌리스 떠났습니다. 와, 7번. 7번 빈이 남았습니다. 더블은 놓쳤고요. 아쉬워하는 표정이죠. 유일하게 두 명의 선수가 지금 TV 파이널에 진출한 부산 남구청이거든요. 네. 지금 작년 이맘때 열렸던 이제 37회였죠. 부산 시장기 대회에서는 남구청 선수들이 네 명 다 올라왔었어요. 1, 2, 공교롭네. 3, 4. 그럼 보는 사람은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하긴 네. 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 편한 경기였을 그렇죠. 수도 있고 뭐 네. 누가 이겨도 네. 네. 맞습니다. 경사가 되는 그렇죠. 그러기는 참 쉽지 않은데 네. 작년에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올해도 두 명의 선수 진출을 일단 성공한 남구청. 자, 7번 핀 성공합니다. 나이스 가바.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점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10핀 정도 임소연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김소연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기록을 한다면 그 10핀을 따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네. 김소연 선수 그리고 4베가까지 성공했고요. 이제 5베가에 도전합니다. 이미 스트라이크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8프레임입니다. 네. 중요하죠. 1-3존 스트라이크 5베가 성공. 와,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다 따라잡았고 핀으로는 어떻게 보면 김소연 선수가 3핀 정도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역전의 순간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스트라이크 너무 중요했는데요. 네. 자, 1-3존 정확히 공략하면서 5베가 다섯 번째 스트라이크까지 이었습니다. 김소연 선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내려오는데 이제 임소연 선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파괴력으로 바로 김소연 선수가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우승을 차지했군요. 맞습니다. 챔피언의 실력입니다. 자, 이제 그럼 여섯 개 6 백업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9 프레임.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6베거 성공입니다. 한번 잡은 라인에 이제 뭐 끝까지 이제 뭐 스윙을 해주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스트라이크 파운데이션 네, 6베거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역전의 기회를 6프레임에서 잡았거든요. 네. 임소연 선수가 오픈하라는 바람에 맞아요. 네, 그 틈을 바로 치고 나오면서 뭐 무섭게 스트라이크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소연 선수도 이번 프레임 스트라이크에 간절하죠? 맞습니다. 일단 임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다쳐야 돼요. 다칩니다. 지금 이제는 1, 2존? 아우. 1, 2존에서 벗어났어요. 맞아요. 지금 원투에서 벗어나면서 두껍게 진입되면서 왼쪽에 두 핀이 남은 상황. 네. 초반에 이제 임소연 선수가 5 배거를 치고 스타트를 끊었을 때는 아, 임소연 선수 쪽으로 완전히 기우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김소연 선수는 첫 프레임 미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전형이니까 항상 보면 알 수가 없는. 네. 네. 그러니까 또 스포츠가 재밌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묘미가 바로 그런 점이 있을 텐데요. 좌측에 두 핀 처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아쉬운 나인 프레임을 뒤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분위기가 역전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임소연 선수는 어떻게 보면 김소연 선수의 실수를
기대했을지 모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기다리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크를 다 쳐놓고 230대를 일단 만들어놓고 네. 한번 또 기다려봐야 됩니다. 네.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올려놔야 맞아요.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10프레임입니다. 남구청 임소현 선수입니다. 네. 스트라이크. 234점까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예선 준결 모두 다 이제 선수들이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그 준결만큼이나 TV 파이널에서도 높은 점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소현, 김소현 두 선수가 하이 게임이 똑같았어요. 258점 그렇죠. 기록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로 게임에서 차이가 나면서 네. 순위가 갈렸는데요. 이번 경기엔 최종 우승 누가 될지, 누가 승리의 미소를 지을지. 자, 10프레임 2투구입니다. 오! 더블 성공. 끝까지 일단 칩니다. 네. 네. 끝까지 최고 점수 234점까지. 네,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느린 장면. 전혀 흔들림 없이 네.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투구가 8구 프레임에서 나왔으면 네. 정말 경기 몰랐겠어요. 맞아요. 본인으로서 마지막 투구가 되겠습니다. 234점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하고 김소연 선수의 어떻게 보면 미스샷이나 실투를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마지막 투구 스트라이크 그렇죠. 234점 기록하며 경기 끝냅니다. 임소현 선수 다소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이네요. 맞아요. 지금 점수를 많이 쳤거든요. 네. 또 작게 친 점수도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 지금 화면 잡혔을 때 V자를 드리고 네. 또 다른 액션을 보여줬을 네.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김소연 선수가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거나 스페어 처리만 한다 하더라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스가 나오고 실수가 나온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 투구가 결정적인 투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떠났습니다. 이건 뭐 실투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도 완벽한 모습입니다. 네. 무슨 복사 붙여넣기처럼 네. 똑같이 지금 계속 치고 있어요. 복붙이에요. 복붙. 네. 전혀 뭐 흔들림이 없고요. 지금 원스리 들어가는 라인의 변화가 1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으면 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똑같은 투구 내용과 자세 맞아요. 결과가 나올까요? 맞아요. 맞아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승패를 떠나 최고 점수를 기록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259점까지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투구에서도 스트라이크. 중결에서 258점까지 기록했으니 이번 경기는 1점 더. 맞죠. 259점 네네, 기록한다면 네네. 더 기분 좋게 다음 라운드 진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투구 준비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지금 몇 개까지 이어갔나요? 6팩? 8개. 8개. 저희 지금 개수 세는데도 네. 시간이 걸릴 정도로. 자, 그러면 이번에 스트라이크 나오면 9개가 네.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투구입니다. 마지막까지 스트라이크 9개 기록하며 부산 남구청 김소연 선수 259점을 기록하며 남구청 임소연 선수 234점 기록한 임소연 선수를 누르고 다음 경기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제38회 부산광역시장기 전국 남녀볼링대회 여자부 개인결승전 대망의 최종결승전 네. 보시겠습니다.
자, 울산체육회의 장하은 선수가 이미 1위로 선착해 있었고요. 네. 아주 여유 있게 기다리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부산 남구청의 김소연 선수 259점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 두 선수가 벌이는 최종 경기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장하은 선수 같은 경우는 준결 마지막 경기에 퍼펙트를 치면서 또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300점 기록했던 울산시 체육회 장하은 선수 울산에서 부산까지 이제 네. 원정을 와서 맞습니다. 매년 부산 시장기에 이제 참가를 해 주고 있는 울산 체육회 선수들인데요. 네. 네. 자, 160.8cm 섬세하게 또 기록을 해줬네요. 네. 자, 구력은 15년이고요. 15파운드의 볼을 사용합니다. 오늘 선수 네 선수가 모두 15파운드의 볼을 그렇죠. 사용합니다. 네. 자, 첫 출발 중요합니다. 첫 프레임 선투구 어떻게 기록할지 신중한 모습이죠. 굉장히 지금 아래쪽 라인을 사용을 해서 네, 그렇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여자 선수들이 되게 이제 아래쪽 라인을 사용하지를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아래쪽 라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멀리 그렇죠. 사용한다는 거죠. 레인 기준으로 네. 우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밑에 쪽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끌어서 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큰 앵글을 그리지 않는데 지금 이번 이제 레인 패턴 같은 경우가 이쪽 라인이 잘 맞는다 해서 선수들이 아래쪽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부산 남구청 김소연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 무려 스트라이크를 9개를 이어가면서 그렇죠. 아주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세기도 힘들었던 네. 네, 9개 스트라이크. 1-3점. 여전히 네, 이어갑니다. 네. 여전히 뭐 스트라이크 행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소연 선수가 올 한 해 또 작년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볼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 그렇기 때문에 레인의 변화에 많이 예민하지 않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라인이 딱 나와버리면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투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경기가 재밌는 것이 지금 남구청의 김소연 선수가 바로 작년 이 대회 우승 맞습니다.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면에 보이는 이 선수가 네. 그러니까 그 우승 챔피언을 수성하면서 2연패를 할 것이냐. 아, 2연패도 대단하거든요. 네, 장하은 선수가 퍼펙트의 기세로 네. 우승을 할 것이냐. 맞아요. 오! 스트라이크 더블입니다. 네, 지금 2연패. 김소연 선수의 2연패도 꼭 갖고 가고 싶은 타이틀이겠지만 네. 또 부산 시장기 대회이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나는 면이 있어요. 울산 또 체육회에게 넘겨주지 않고 싶은 또 그런 욕심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소연 선수의 약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최종 결승전을 치르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김소연 선수가 더블 기록했고 장하은 선수도 더블 기회입니다. 예측해 보건데 이번 경기는 스트라이크 싸움이 되겠는데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초반부터 정확한 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최고의 컨디션으로 투구를 하기 때문에 라인 잡기 싸움보다는 지금 치기 싸움. 이 전 경기도 그랬거든요. 치기 싸움. 네. 자, 두 번째 프레임. 오! 넘어갑니다. 뭔가요? 아, 살짝 불안했어요. 지금 4번, 9번 핀이 네. 서 있었어요. 4번, 9번 핀이 쓴다는 것은 약간 두껍게 진입이 됐다. 약간 두껍게 그리고 분명히 진입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밑에 쪽에서 핀이 돌면서 액션을 끝까지 일으켜줬어요. 자, 다시 보실까요? 약간 두꺼웠죠? 4번, 9번 서 있다가 한 핀이 네, 두 핀을 네. 한 핀이 두 핀 모두 그렇네요. 치면서 네. 아주 기특한 핀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자, V자를 그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터키 도전하는 두 선수들인데 장하은 선수도 역시 보신 것처럼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맞아요. 네, 명랑한 선수라고 합니다. 올해 울산에 입단한 실업 5년차 선수. 네, 그 전에는 용인시청에서 4년 동안 실업 생활을 하다가 네. 올해 울산에 입단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국대 상비군 국가대표까지 또 후보까지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장하은 선수입니다. 네, 국대 후보, 그러니까 국가대표 후보, 네. 또 실제 국가대표, 네. 또 국대 상비군. 그렇죠. 그리고 올해 울산체육회에 입단했습니다. 준결 다섯 번째 게임까지는 장하은 선수가 순위권에 있지 못했어요. 순위권 밖에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를 퍼펙트를 기록을 하면서 바로 1위로
진출을 한 네. 대단한 선수죠. 그 퍼펙트 미력이 그만큼 엄청납니다. 네, 맞습니다. 300점. 네. 네. 어떻게 보면 플러스 100개를 치는 거기 때문에 네. 등수가 확 차이가 나죠. 자, 부산 남구청 김소현 선수도 스트라이크에 도전합니다. 1점 존. 아, 김소현 선수는 그냥 AI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복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아니 그냥 똑같은 화면을 그냥 리플레이해서 돌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아니 레인 변화가 분명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두껍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얇게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꽉 차는 스트라이크로 똑같이 진입을 시키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그 미세한 차이를 다 극복하고도 똑같은 스트라이크에 나오는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정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자기 타이밍과 이제 뭐 그런 정확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치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번 투구 어떨까요? 4프레임. 오. 와 이번에도 뭐 지금 핀이 빠지는 모양도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네. 야, 자, 이렇게 들어오면서의 여유까지 부려보는 2년 연속 선수. 만약에 우승 타이틀을 가진다면 네. 부산 시장기가 있은 이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녹화한 이후로는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2연패가 어려운 달성이군요. 그렇죠. 네. 심지어 지금 울산체육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T파이널에 진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네 그랬기 때문에 또 장원 선수는 욕심을 부릴 거고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또 올해 입단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욕심이 한껏 올라와 네. 있겠습니까? 자, 역시 똑같이 포베가 도전합니다. 4프레임입니다. 좋아요. 야, 재밌네요. 이거 뭐 보는 맛이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심장이. 지금 네. 선수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계속해서 똑같이 치고 나가고 있지만 네. 좀 뭔가 즐기면서 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뭐 저희들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샷이 스트라이크 네. 낮지만 살짝 얇은 느낌이 있었어요. 만약에요. 이런 뭐 경우의 수는 확률이 적겠지만 네. 두 선수가 모두 퍼펙트다. 끝까지. 아, 그럼 연장까지 계속 가나요? 가야죠. 일단 퍼펙트 하나씩 가지고 가고 연장. 좋습니다. 그런 일이 전무후무한 상황이 모릅니다. 또 혹시 맞아요.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울산 체육회 장강 선수 5배가까지는 이었고 다섯 번째 5배가 도전 5프레임입니다. 네. 두텁네요. 그렇죠. 왼쪽 레인이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측 레인보다 왼쪽 레인이 조금 빠르게 변화하고 조금 더 돈다. 선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좀 도네 이렇게 네. 용어를 쓰나요? 미리 이제 볼이 반응을 한다. 아. 네, 그렇게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볼이 미리 반응하면서 두껍게 진입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나가던 스트라이크 행진은 일단은 멈췄습니다. 네. 그러나 이럴 때도 스페어를 잘 잡아줘야 맞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쳐놓은 게 많기 때문에 네. 스페어 처리가 더 중요한데 쭉 가야 되는데요. 이건 아닌데요. 실투예요. 지금 이건 아닌데요. 네, 스파트에 놓아야 하는 스파트 근처도 가지 못하고 미리 이제 볼을 어떻게 네. 보면 많이 네. 벗어났어요. 네, 떨어뜨린 미스샷이에요. 자, 보실까요? 안쪽 미스샷. 사실 이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렇죠. 완전 어떻게 보면 그냥 실수. 네. 그래서 너무 그 스트라이크 행진에 흥분하다가 맞아요. 그 8핀만 남은 것에 좀 멘탈이 흔들린 게 아닌가. 네. 자, 남구청의 김소연 선수는 다시 집중합니다. 5프레임. 좋은 기회죠.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얇네요. 김소연 선수에게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네요. 지금 김소연 선수 같은 경우도 조금 불안한 게 2번, 8번 핀이 남았는데요. 더블 우드. 네, 뒤에 숨어있는 8번 핀 때문에 잡기가 이제 좀 아주 쉬운 핀은 아닙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네. 2번, 8번 보기에는 굉장히 일렬로 심플하게 네, 네. 쉬워 보이지만 저 뒤에 보이는 마메이드 8번이 속을 썩일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대로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속으로 두껍게 이제 쳐줘야지만 뒤에 있는 8번 핀까지 네. 결국은 2번, 8번 다 두 번 히팅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아, 얇아요. 오! 2번, 8번. 더블 히팅 됐습니다. 오, 다행이에요. 어려운 스페어 잘 처리한 김소연 선수. 네, 스트라이크 연결하지는 못했지만 스페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장하은 선수보다는 핀으로 10핀 정도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 비슷한 행보를 4프레임까지 보였다가 네. 5프레임에서 한 선수는 미스, 네. 한 선수는 어려운 스페어를 성공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김소연 선수가 유리한 고지를 먼저 올라섰습니다. 부산 남구청 김소연 선수가 작년에 이어서 우승 타이틀을 계속 수성할 것인가? 네. 내줄 것인가? 자, 6프레임입니다. 자, 아~ 또다시 복붙이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네. 김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부산 남구청 팀이 이곳 대연 킴스 볼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연습구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도 있지만 또 선수들 생각은 다른 게 어떻게 보면 자리야 본전인 느낌. 좀 뭐 잘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그런 네. 부담을 좀 가지고 이번 대회를 또 이제 참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울산에서 온 장하은 선수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양해가 되는? 맞죠. 완전히 낯선 곳에서 지금 경기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오픈 후에 6프레임 중요합니다. 오, 스트라이크. 잘 쳤죠. 네.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전국 시합을 다니면 항상 그래요. 새로운 레인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대회를 치르고 항상 홈구장의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는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한 게임 잘해야 본전 이런 느낌이 오히려, 없지 않아 있죠. 오히려 네. 이거는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 의외의 생각이기도 하네요. 당연히 편할 것이고 더 잘할 것이다 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은 더 부담을 느끼는 또 오히려 그게 역차별이 될 수도 네,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6프레임에서 다시 두 선수가 똑같이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네, 장하은 선수 한 번의 미스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치면서 네, 이제 쫓아가야 됩니다. 네. 자, 올해 울산 체육회 입단한 장하은 선수 이번에 종결 1위 올라왔고요. 아, 왼쪽 레인이에요. 좀 왔다 갔다 불안한 그렇죠. 모습이네요. 우측 레인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라인을 잡았고 뭔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왼쪽 레인에서는 지금 또 두껍게 진입됐어요. 이전에도 똑같은 핀이 남았었는데 네. 지금 통 미스를 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미스샷이 나서 이번에는 핀 모양도 똑같나요? 똑같아요. 아까 네. 남은 거랑? 맞습니다. 네. 그러면 5프레임에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스페어 처리를 네.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점수 차이 벌리면 어려워집니다. 오, 뭔가요? 얇게 지금 한 핀만. 네. 아, 본인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전에 미스를 한 기억이 남아서인가요? 자신 있게 이제 뿌려주지 못했고 조금 이제 소심하게. 투구를 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가 눈빛을 교환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너 왜 실수했어? 맞아요. 이렇게 약간 서로를 응원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막 느껴지네요. 다 친하거든요. 밖에서 만나면.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자, 더블 찬스 김소연 선수는 같이 이렇게 좀 양보해 주는 건가요? 지금 똑같이 스트라이크 네. 치고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핀을 남기고 네. 그런데 5프레임에서는 김소연 선수가 스페어 처리를 했고 그렇죠. 장하은 선수는 오픈을 했고 맞습니다. 자, 이번 그러면 김소연 선수 이번 스페어는 또 어떻게 처리할지 3번, 6번, 10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핀을 남겼지만 스페어 처리를 해야지만 이제 앞서 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아, 여기서 또 하나 빼네요. 똑같이 오픈을 기록합니다. 두 선수가 약속이나 한 듯이 네.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레인에서 네. 똑같은 미스 샷이 나오고 김소연 선수는 우측 레인에서 지금 약간 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점수 왼쪽. 비교하기가 편해졌는데요? 그렇죠. 한 프레임 정도 김소연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 정확하게는 12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핀차가 많이 나지 않아요. 네. 지금 앞서가고 있는 김소연 선수 그러나 여유는 없습니다. 맞아요. 바로 맞아요. 한 프레임으로 뒤집어질 네. 수 있거든요.
8프레임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두꺼웠어요. 네. 이번에 이전과 같은 복붓은 아니었고. 그렇죠. 경기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선수들이 비슷한 지금 라인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 변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몇 프레임 몇 프레임 이제 느낄 만큼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저런 미세한 샷들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김선 선수는 오픈 후 스트라이크 기록했고요. 장한 선수도 지금 필요합니다. 따라잡기 위해서는 네. 이번 프레임 분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8프레임. 우측 레인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네요. 뭐죠? 생겼습니다. 왼쪽 레인에서는 두 번 다 두껍게 진입되면서 미스샷이 나왔는데 우측에서는 지금 아주 깔끔하게 스트라이크를 쳐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두껍게 진입되면서 잡기 힘든 핀. 아직 뭐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장하은 선수가 우승을 놓친다면 지금 이 8프레임에서의 이 스페어가 맞죠. 결정적인 실수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단 3번 핀 우측을 얇게 때려줘야 됩니다. 3번, 6번, 7번, 10번. 아, 걸려야 되는데 못 걸리네요. 자, 연속 두 프레임 오픈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네요. 아, 맞습니다. 지금 장하은 선수도 약간 웃음기가 사라지는 느낌인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장난기가 많다 그래요. 맞아요. 장하은 선수도 네. 심지어 별명이 장돌.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저희가 네. 생각했을 때.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네. 뭐 똘끼가 있다는 네. 장한 그래서 아니 그 왜 그만큼 개성이 뚜렷하고 맞아요. 엉뚱한 구석이 있는 맞아요.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선수가 그런 부분이 좀 공통점인 네.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나 지금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 두 프레임 오픈 후 나인 프레임입니다. 왼쪽이 어려웠거든요. 스트라이크 파운데이션. 아, 왼쪽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나인 프레임에 왼쪽만 해결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상치 못하게 8프레임에서 지금 미스샷을 만들어냈어요. 방심했던 탓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10프레임 우측 레인에서 이제 마지막 다치는 방법밖에 없고요. 김소연 선수는 못 쫓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김선 선수도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더블 중요하겠습니다. 나인 프레임. 더블 성공. 파운데이션. 행운의 스트라이크. 네. 지금 아니, 전혀 스트라이크 날 코스가 아니었거든요. 다시 보실까요? 왜 그 코스가 아니었는지. 네, 많이 얇게 진입이 됩니다. 네, 그 특유의 아주 완벽한 스트라이크 아니었어요. 네. 다시 보시죠. 많이 얇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쳐주는 저런 네. 핀 액션. 자, 행운의 스트라이크. 이렇게 해서 아주 귀한 맞아요. 스트라이크 얻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쇠기를 박는 결정적인. 맞습니다. 네. 지금 스페어 처리만 하더라도 지금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10프레임입니다. 1투구. 아, 그렇죠. 이번에 다시 김소연 표 스트라이크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0프레임 초구의 스트라이크로 완전히 김소연 선수 2연패에 성공하는 지금 야, 대단하네요. 그 순간이죠. 네. 작년에 이어서 우승 챔피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수많은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네. 엄청난 게임을 거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소연 선수는 작년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예선전을 치르지 않고 준결로 바로 진출하는 티켓을 가졌지만 예선전부터 정말 치열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잘 친 선수들이 모여서 준결을 쳤기 또 때문에 또다시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준결도 네 치열했고요. 네. 그렇게 치열하게 올라온 장하은 선수를 단박에 물었대요. 부산 시장기를 또 네. 부산 남구청에서 올해 또 가져가게 됩니다. 네, 네. 수성을 하는 모습. 자, 다시 보실까요? 네 번째 스트라이크 장면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네. 스트라이크. 중간에 살짝 그 스트라이크 흔들리는 그 존이 불안한 네. 모습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김소연 선수는 아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240대를 기록을 네. 하죠. 마지막 투구까지 스트라이크 아웃. 자, 부산 남구청 김소연 선수 244점으로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입니다. 네. 아,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준 김서연 선수 잘했습니다. 네, 더 이상의 칭찬이 필요 없을 맞습니다. 정도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여기에 울산체육회 장하은 선수 중결에서는 정말 그 어려운 퍼펙트 300점을 기록하고 당당히 올라왔는데요. 네. 아쉽게 이번 경기에는 좀 오픈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퍼펙트를 기록한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을 했었었는데요. 네. 초반에 잘 나가다가 약간 좀 긴장한 탓인지 중간 미스부터 이제 좀 컨디션을 찾지를 못했어요. 네. 이번에 7핀. 아, 오늘 점수가 빵빵 터졌다면 어떻게 보면 네. 장하은 선수의 엉뚱 매력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는데요. 그 엉뚱 매력이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화면 속에 네. 잠깐이지만 또 잡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장하은 선수였는데 오늘은 경기 내용이 내용인지라 좀 과묵한 모습입니다. 자. 스페어가 쉽진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핀이. 그렇죠. 2번과 5번과 또 8번 핀. 네. 초고분을 들어서 이제 스페어 처리를 합니다. 네. 자, 이게 마지막 투구가 될 것인가. 한 번 더 얻어낼 것인가. 아, 네. 마지막 투가 되고 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울산체육회 장하은 선수는 178점이네요. 네. 178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마칩니다. 자, 38회 부산 광역시장기 전국 남녀 볼링대회 여자부 개인 결승전 부산 남구청의 김소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최고의 선수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부산시장기 대회가 아니었나 두 선수 지금 맞잡고 지금 쎄쎄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 맞습니다. 네. 오늘 경기 부산 선수를 향해서 큰 박수가 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연패 달성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이제 올라온 고등학생 김나연 선수의 경기부터 또 엉뚱미 넘치는 선수들의 최종 경기까지 네. 여러 가지로 너무 재미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소연 선수의 2연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오랜만에 나오는 2연패 아니면 그렇지. 또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그런 2연패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네. 부산 남구청 선수들 네,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김소연 선수 부산 남구청의 귀한 2연패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제38회 부산 광역시장기 전국 남녀 볼링대회 여자 개인 결승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